네, 안녕하세요. 이대희 감독입니다. 오늘은 이 영화 스트레스 제로에 등장하는 이 홍진이라는 캐릭터,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파닥파닥에서는 여성 캐릭터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성성을 거의 배제하고 어떤 그냥 인물로만 이렇게 묘사를 했죠. 근데 이 영화에서는 여성성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물론 뭐 조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인물로서는 최초의 인물이 아닌가.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캐릭터죠.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영화에서는 직업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차고를 개조해가지고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직업은 사실 자동차 정비공인데 엄청난 그 기계 매니아여서 자기가 뭔가 기계적인 장치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오타쿠죠. 어떻게 보면 기계 오타쿠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좀 남성적인 느낌 디자인을 했었어요. 근데 하다 보니까 왠지 기계를 좋아하는 여성이 남성적인 느낌보다는 섬세하고 여성적인 면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매력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머리도 짧고 이런 보이시한 느낌의 이런 캐릭터로 디자인을 했었거든요. 그랬는데 이제 계속 디자인을 디벨롭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머리가 길고 또 좀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면 했어요. 그래서 이제 항상 머리도 가리고 있고 한쪽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이런 설정을 한 거죠. 이 영화에서 이 친구가 딱 한 번 양쪽 눈이 보이게 되는 장면이 딱 한 장면이 있거든요. 저는 호감을 갖고 있어서 이 캐릭터의 그 장면 괜찮게 묘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영화에 한 면 있습니다. 영화를 보시게 되면 찾아보세요. 어떤 장면인지. 또 이 친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지금 영화에는 등장을 하지는 않지만 락 음악을 좋아해요. 이 친구가. 그래서 조용한 내성적인 성격하고 좀 이 차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입고 있는 옷의 이 뒤에 마크가 갤럭시 익스프레스라는 밴드인데 그래서 여기 벽에도 지금 붙어 있죠. 이건 실제로 이제 갤럭시 익스프레스라는 밴드가 제 친구들이거든요. 뭐 이렇게 등장을 시킨 거죠.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음악을 듣고 막 이러는 장면들도 많이 이렇게 생각 묘사를 하긴 했었는데 뭐 결국 영화에는 그 부분 그러니까 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등장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락 음악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마크를 이렇게 등에 달고 있는 거고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게 된 거죠. 이 친구가 처음 디자인돼서 나왔을 때 저희 이제 대표님이 이렇게 다른 캐릭터 전혀 없죠. 근데 이 친구만 이렇게 딱 사진으로 출력을 해서 자리에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재 감성에 뭔가 매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제가 디자인한 캐릭터를 이렇게 대표님이 좋아해 주시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.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뭐 나름 애착을 갖고 있는 캐릭터입니다. 이 친구가 또 영화에서 뭐 메인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러브라인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런 비하인드가 있으니 잘 봐주십사 하고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.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에도 또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